예쁜 사업 보고 계시는데? 네, 이제 성장을 위해서 까지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들 중에 ERP 만드는 게 있고, 아 예예. 예. 네,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 모든 걸 커머스랑 네, 그렇게가 이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준비라면 어느 단계예요? 기획 단계입니다. 뮤즈 아직 안 주셨고요. 저희가 인하우스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 모집해서요? 네. 규모 크세요? 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몇 명 정도 되세요, 인력? 지금은 직원 수 10명입니다. 10명. 네. 몇 년 되셨어요, 이 사업하신 지? 전체 사업한 지는 이제 만 5년 됐고요. 5년. 유통사업은 이제 만 1년 됐습니다. 5년. 네. 전체 사업이라면 그전에는? 유관한 그 의약품 지금 유통회사 하나랑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영업 쪽으로 하시다가 이제 유통으로 추가한 건가요? 사실상 같은 맥이라서요. 네. 업 종이 다른 거지. 아, 예, 사실상 예. 같은 맥입니다. 그래서 업태를 추가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예. 그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4년 동안? 그때는 3명이었습니다. 3명. 네. 인력 구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CTO부터 해가지고 좀 미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을 할까에 대한 부분으로 좀 고민을 예,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러고요. 그리고 나면 요것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투자를 받아서 이제 물류센터. 그래서 이제 그때 대규모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시리즈 A가 됐든 네. B가 됐든 뭐 좀 약간 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 이제 A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그때 생각하는 걸로는 최소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최소 인하우스가 연구소 설립하셔야 되는 거구나. 맞나요? 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순수 네. 이제 온라인 말 그대로 커머스 몰이랑 ERP를 개발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이 팀은 연구소로 설립하시는 게 세금 혜택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벤처 인증이든 여러 가지 예, 혜택이 예, 있으니까. 예. 그리고 투자도 훨씬 더 유리할 거고. 네. 네. 이거 그럼 다시 생각해요. 이거. 아, 네. 네. 이 시리즈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네. 얘기가 틀려지니까 예 네. 그래서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투자를 받는 전략이 있으실까? 물론 저희도 이제 회사 저도, 평가가 중요하죠. 네, 저도 이제 주변의 일 그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요청을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의 그런 것들이 또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하고 나면 네. 소위 말하는 엑시스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엑시스를 고려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목표를 잡을까에 대한 부분. 으로 이제 엑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씀해 네. 봐주세요. 뭐 생각하고 계시는 것. 정말 커져서 IPO까지 하면 좋긴 하겠지만 네. 냉정히 IPO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면 매각을 하거나 그래서 매각 혹은 합병 더 규모를 키우는 네.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회사 성적은 어떠세요? 매출 규모하고 수익률은 지금까지 작년에 얼마큼 되셨어요? 작년에 70억이 넘었죠. 네. 80억. 네. 그리고 이익률은요? 이익률은 한 15% 정도 잡습니다. 15%? 네. 10억 정도? 네. EBIT로. 네. 네. 매각돈 합병인데 우리가 지금 네. 지금 투자 시장 언제 온 건 아시죠? 네, 엄청나다. 우리가 지금 투자 시장에 보기에 미래 가능성이 뭐 생명공학이나 공학이나 이런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비전이 있는 분야인 거예요. 요즘 네. 코로나 때 의학 쪽이 엄청 떴다가 지금 다시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카가 대전에서 지금 글로벌 쪽 파트 맡고 있는데 의학회사에서 영업 엄청 뛰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특장점이 있나요? 딴 데 비해서? 그걸 만들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네. 우선은 개발 회사랑 저희가 조인 네.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의학 개발 네, 예. 그거 총판 예. 네, 총판 계약을 한 저희가 라이센스를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거랑 시작 개발에 대한 특허나 발명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사이즈만 네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성장 속도는 어땠어요? 4년 동안 한 연에 연평균 한 2.5배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2.5배 네 정도씩은 성장하고 내년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올해 목표는 최소 2.5배 잡고 있습니다. 2.5배 네. 200억 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올해? 네 목표는 이쪽 노하우가 많으셨어요? 그 영업 출신이라서요. 네, 애초에 제약 영업을 하다가 시작했습니다. 제약 영업하다가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 많은데 네.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이쪽? 요거 회사는 10년 다녔습니다. 만 10년. 그리고 지금 창업하고 5년 차시고 이제 만 5년이 돼서 6년 차. 6년 차. 네. 우리께 네.
투자 받는 구조가 지금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은 안 받을 겁니다. 아, 지금 아니고 언제 계산할 건데? 26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년. 2년 정도 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 최소한 저희 회사 이름으로 찍혀서 나오는 제품 그리고 총판 계약 그리고 볼륨도 한 최소 한 2-300억 네. 영업이익도 최소 한 10% 잡고 30억 정도 나올 것이고 예. 네, 그 정도 시점 잡고 있어요. 그 전에는 신보라든지 네. 아직 신보나 이런 데 안 받으셨어요? 이제 신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신청을 했어요? 신보 쪽은 우선은 3억 나올까요? 더 나오지 않을까? 아, 영업이라 이게, 지금 네, 제품이 되지 않구나. 네, 맞아요. 중기가 이제 한 5억 나올 것 같고요.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5억. 그래서 맥시멈 양 법인 회사가 두 개가 있어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법인 두 개 있어서 10억. 네, 네. 문제가 지금 영업회사예요, 우리가. 네. 가베에선 들릴 수가 있어서. 아, 그 부분으로는 약간 리스크를 조금 낮춰놨습니다. 어떻게 낮추셨어요? 장기 계약이 돼 있거나 그 계약제면 아, 우선 어떻게 낮추셨어요? 우선은 영업의 특징이 내가 없으면 망한다가 가장 리스크가 높은 포인트거든요. 네. 저희 회사 구조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 이게 절반 이하가 절반도 안 되게 한 30-40% 정도, 30% 정도가 네. 제 매출이에요. 네. 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저희 영업 프리랜서들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들로 몇 분 네. 정도 돼요? 지금 한 8-90명 정도 됩니다. 10에서 90명? 네. 어이, 구조 어떻게 짜셨어요? 신기하다. 원래 그래요? 이쪽 제약 쪽? 네네. 이쪽이요. 대표님 성격 되게 좋으신가 보다. 아닙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니, 많아서. 구조적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없어도 사실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영업을 안 하고 본격적으로 회사를 키워야겠다라는 컨셉 때문에 나는 경영으로? 맞습니다. 이제는 영업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얘 이게? 대표사님이 원래 그 경영학 출신이세요? 아니면? 네, 원래 경영 출신. 아, 그러세요? 대표사님이 가장 잘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네. 영업을 하셨으니까 오히려 유통망을 더 키워서 유통의 왕이 돼야 되는 거로 저는 봤는데 아, 그것도 맞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사업으로 집중을 하시면 유통 규모가 안 커질 네.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말씀하신 거가 맞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영업은 저희 어쨌든 거래처는 병의원이니까 네. 병의원 하나하나 가서 약을 파는 거를 그냥 단 영업으로 보고 그걸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축소하겠다. 그 영업 방식이 아니라 예, 예. 시스템화 하겠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합니다. 그 대표님 구조, 대표님 회사 구조 괜찮네요. 제약회사가 갑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팔아줘야 수익이 네. 나는 구조라서 네. 제약회사는 저희의 을은 아니지만 파트너입니다. 네. 네. 병의원 영업은 괜찮아요. 안정화돼요? 되게 스테이블합니다. 왜냐하면 의약품 시장 자체가 특수 시장이라고 봐야 될 네. 부분이라서 경기에 따른 흐름이라든지 네. 뭐 국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 이렇게 하세요. 잘하고 계시네요. 끝인가요?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이제 ERT, ERP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오프라인 영업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만 했었다 보니까 네. ERP에 대한 개념. 인력 어떻게 구축하실 거예요? 몇 명? 개발팀? 그것도 모르시는 거죠?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네. 나머지 다 ERP의 규모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업 루트에 대한 거 아니면 그 배송에 대한 것까지 해서 영업 관리에 대한 겁니다. 영업 관리? 네, 네. 영업 관리 ERP야? 네. 재고라든지 이런 것까지 찾아가는 건 아니시고 근데 그거까지는 아직은 네, 만질 수가 없는 수준 배송에 대한 무슨 콜드 배송에서 저온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재고 물품 이런 거 우리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네. 영업 관리면은 고객 CS 부분에 대한 관리랑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데이터 기반의 판매 예측이랑 그것도 지금 공급 대비 수요량에 대한 계산으로 해서 네. 지금 공급 물량에 대한 예측이랑 이런 거 뭐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그 네. 영업 실적과 이력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슈 변화가 존재하는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그 흐름이 잘못하면 흐름이 그 지금처럼 감으로 할 때는 매출표 보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잘못 가고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되게 경고도 네.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시장 확장에 대한 틈도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취약 지역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프리랜서가 이제 8-90명이 되다 보니까 네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요들을 또 관리하는 또 툴이 돼야 돼서 여기에 그 이들하고 뭐 정산이라든가 맞습니다. 실적 정산이라든가 체크에 대한 것도 있어야 네. 되고 그 세금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슈 관리라든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이탈률도 좀 봐야 되겠고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엑셀 기반으로만 관리를 했다 보니까 파일들이
중구난방으로 가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쌀기 보니까 이건 편리한 거지. 머리에 기억이 돼버리는 거는 다름없으니까. 네. 기억을 뽑아내야 되는 상황. 근데 네. 이거로 이 EIP를 개발하는 사람을 직원을 두면 네. 개발하는 직원이 그 다음에는 커스터마이징하고 관리해주는 쪽으로 가면 관리 일주는 많아 보이지만 개발에 특화된 친구하고 관리 특화된 친구하고 틀려요. 개발 메인급이 개발을 하고 서브급이 커스터마이징 하게 될 건데 네. 그 직원들을 계속 두고 있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는 생각했는데요. 네. 근데 문제... 외주에 있으면 커스터마이징 안 될까? 네. 없어지는 회사들도 좀 받고 개발해 네, 개발해주고 없어지는 네, 좀 그런 사례들도 좀 많죠, 그거는. 네. 거대 안정화 때문에. 네, 네. 그럼 또 소스 없으니까 또 새로운 기능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또 개발자 벌어질까? 인감이 얼마나 생각하세요?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 보죠. 연봉이라 사실 모릅니다. 몇 명 필요하세요? 듣기로는 한 3명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스타트업 하는 그 지인분한테. 친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욕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욕해도 돼요. 헛소리. 아 그래요? 책임 안 지려고 얘기해요. 두 명이면 안 된다. 두 명으로 안 된대 그럴까 봐. 넉넉히 얘기한 거거든요. 헛소리하고 넉넉히 얘기한 거고요. 네. 세 명. 그러면 이 세 명이 들어오면 우리 네. 매출이 2.5배 올라가다 멈추면 네. 연 수익률이 주네요. 그럴 수 있죠. 15%에서 10%로 이 인건비로. 4대 있지. 보험에. 아 그럼요. 이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연봉 네. 1억차가. 네. 세 명 말고 두 명이 들어왔어요. 원래 네. 세 명이 제일 좋아요. 구조는 세 명이 좋은 거 아시잖아요. 서로 경쟁하잖아요. 꼭 나가도 한 사람만 나가지. 네. 둘이서 동시에 나가니까 우리가 엿을 드시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곤란해지고 이때 내가 개발을 배울 걸 이런 생각하게 되니까 이 구조가 맞는데 네. 이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개발을 하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오픈하니까 개선할 게 생기고 우리 프리랜서들은 추가돼서 자꾸 개선할 게 생겨요. 개발을 단계에서는 초기에 세 명이 붙어서 속도를 좀 낸다고 해도 네. 뭐 6개월 완성이다. 원래 개발은 이때 완성 안 되죠. 처음에 가오픈하고 뭐 1년 걸리잖아요. 네. 1년 뒤부터는 세 명이 필요 없어요. 두 명 필요하죠. 그때도 또 다듬고 다듬고 나면 그다음에 한 명이면 되거든요. 네. 인건비를 한번 계산해 보죠. 3억 1억. 네. 그럼 2년 차에 2억 1억. 그러면 3년 정도 됐을 때 우리는 6억 정도 비용이 나가면 되는데 이때 이 친구들 못 내보든지. 3년 뒤에 3억이 더 들어가요. 9억이 되고 이 친구들 네. 계속 이렇게 붙었으면 이 친구들은 되게 편해요. 회사 와서 유튜브도 보고 그때 유튜브 하면서 사연 채널 같은 거 만들고요. 글 보고요. 그리고 주로 이거 걸리자마자 뭐 애드센스 수익 보고 구독자 늘었나 보고 조회수 보고 이러고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더 잘 돼서 3년 정도 더 가면 결국에는 20억 가량 되는 게 이 개발비 들어가는데 네. 대신 이게 R&D 센터로 해서 연구소로 하면 네. 세금이 그만큼 줄기는. 아, 네. 근데 아마 요 구조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 내보내실 거예요? 딱 아닙니다. 충분히 뽑아먹을 자신이 있어가지고요. 아, 다른 거 쉽게 있다? 맞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온라인 몰 구축입니다. 이커머스. 가장 최근에, 몇 달 전에 블루팜이라고 하는. 네, 들어봤는데. 이제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거기까지는 뭐 못 간다고 해도. 그러한 좀 몰을 만들고 싶은 또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 한번 구경해 볼게요. 몰이 뭐예요? 주소가 뭐예요? 그냥 치면 나오나? 네네. 네이버에서. 아마 자세히는 못 볼 겁니다. 이거 직접 내부에서 인하우스로 직원들 줘서 만든 거예요? 네. 여기는 개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어요? 이 회사? 블루팜 코리아에? 본사가 거기 있을걸요. 이런 거야? 알로에 오프라게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블루인데. 인공지능형 원래 이제 종료가 된다네. 예, 웹 종료하네요. 관리 일어나려고 그래요. 개발팀 죽이네요. 웹팀 개발 인력 회사에 잘못 두시면 계륵됩니다. 그리고 개발 인력 회사에 두시잖아요. 그 친구들 발전 안 해요. 외부 거에 좋은 솔루션을 쓰게 되면 반대합니다.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을 막아요. 어떤 마음이신지 알겠어요. 아 얘네들 이거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홈페이지 시키면 되겠다 그러셨잖아요. 네. 혹시 회사에 격리 있으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직접 하세요? 네. 회사에서 그 뭐 관리나 이런 거, 사무 관리나 이런 거 하신 분 계세요? 네. 그분이 하면 되는데, 쇼핑몰은? 이걸요? 네. 이거 그 정도 수준 아닌데. 어떤 수준인데? 이거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어떤 수준인데? 이거 되게... 아니, 만드는 거 만드는 게 아니라 관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들어있는데? 이제 그냥 단순히 검색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제품을 조회하면 그것과 연관된 제품들이 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보험 약과 보험 제품들이 있어요. 급여 제품.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네. 급여 제품이랑
비급여 제품 이렇게 의약품은 두 가지로 있거든요. 네. 전문 의약품은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연동도 돼야 되고 연계 상품 연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약이 나오면 또 그걸 맞춰서 네, 또 매칭을 해야 된다는 말. 그렇지 업로드도 해야 되고 업로드로 이렇게 벌잖아요. 카테고리 만들어져서 카테고리 안에 연동돼. 아, 뭐 그건 직원들이 하겠지만 네. 이런 솔루션 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옛날에 10몇만 원이면 쓰는 건데 그 일반 그 뭐라고 하죠? 카페 24 이런 뭐 네, 그 옷 파는 그런 네. 네, 그 사이트랑은 조금은 뭐가 틀린데요? 좀 우선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든다는 뜻은 아까는 영업 관리 ERP였었잖아요. 네. 재고 ERP까지 같이 붙어요. 노하겠다는 네, 연동까지 돼야 돼요. 그럼 만들어야죠. 네, 아. 말 그대로 요거까지 재고라든지 출하 뭐 발주 이런 메인 매출까지 하려면 그러면 해야 돼요. 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은 안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제 뭐를 만들게 돼요. 아, 연계하면 네, 네. 그럼 만들어서 연동해야죠. 네, 단계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클 수 있을까에 대한 쇼핑몰 다 만들고 나면 그다음에 또 할 일 없죠. 어, 그럼 없죠. 근데 그다음 뭐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에이전시 하면 되겠죠. 네. 아, 근데 또 있어요. 아, 이 만들었으니까 프로그램을 팔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 등등등으로 이렇게 확장 맞으시네. 네, 맞네. 아.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거 다 그림이 맞아요. 그림은 그렇게 맞춰 있어야 되고. 아, 돈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근데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대신에 그쵸? 이 분야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그 이 솔루션을 이 플랫폼을 팔게 되면 이 플랫폼 파는 게 확장성이 있나요? 우리 같은 업체 아 제약사들이 하나씩 다 쓸 수 있겠다. 소위 말하는 도매 회사들이 도매 회사들 이걸 도매 회사들 얼마나 돼요? 몇천 개 있습니다. 아 이거 그림 재밌는데 대표님 지금 속셈이 뭐예요? 속셈이요? 회사 키우기 아니 그 어떻게 키울 거예요? 속셈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쫙 그림이 네, 그래서 이제 유통 쪽으로 키우는 한 축이 있고요. 유통 쪽. 네, 그리고 영업 회사 있었잖아요. 영업 쪽 그리고 개발 쪽 이렇게 세 개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만들게 되면 개발을 하게 되면 유통 프로그램이 나오고 영업 프로그램이 나와요. 네. 근데 엄연히 유통은 물류업으로 되고 영업은 서비스업이 되거든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라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구독료를 내고 두 개를 쓰던 하나를 선택해서 쓰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내 회사에 ERP도 구축이 되고 다른 회사한테 구독료를 받고 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거죠. 생각까지만 했습니다. 현재. 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팔았다. 네. 그 다음 생각해 보셨어요 그림? 그 다음 생각 안 해봤습니다. 대표님 꿈 되게 안 오시시네요. 이 시장 먹겠다는 거잖아요. 되면 아, 먹을 수 있겠죠. 멋있다. 되게 멋있네. 아, 나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와 무섭네. 야금야금 땅땅 먹기를 다 하겠다는 얘기였네. 제 네. 어깨를 내 손으로 주무르겠다는 얘기였네.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멋잖아요 그 정도는. 능큼하시네. 어, 멋있다. 이러면 개발팀 필요해요. 네. 처음에 3명부터 가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동시에 3명이 와도요. 갈라지고요. 본인들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한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이 사람을 고르게 해야 돼. 아, 네.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이 CTO가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럼 CTO를 뽑았으면 네. 그 사람이 뽑는데 근데 그 사람은 또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구한다. 그렇죠. 아랫사람을 구해야죠. 네. 그 이 친구가 공부를 계속 하는 사람이 해야 돼. 아, 안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거 확장할 때 네. 자기 과거 기술 갖고 다 하려고 한단 말이야. 네, 네. 오픈 마인드로 구해야 되니까 면접 잘 봐야 돼요. 그러면 CTO를 뽑는 기준이 있을까요? 뭐 능력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분한테 줘야 되는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말 그대로 전 맨날 오프라인만 했었어가지고 온라인을 너무 몰라서. 그거는 주식의 나름이죠. 주식의 나름인데 네. 이게 문제인 게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에 접근할 때 두려움이 약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일반적인 두려움 내가 공부하면 되는데 개발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모르는 시장이다. 세상에 그 우리 어릴 적에 중학교 때쯤 약간 그때 막 약간 사람들을 보면 괜히 기중론에 있고 괜히 기살고 그런 건 행동에 따라 바뀌잖아요. 어, 네. 쟤 만났는데 좀 셀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친해. 그러면 약간 부드러워지고 서로 뭐 그런 거 있어요. 이 개발자가요 대표에서 눈치 보는 거 보면 가지고 놀아요. 벼슬하는 줄 알지들이. 아... 네. 나쁜 애들 진짜 나쁘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보 공개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만의 것을 잡고 있고 네. 배짱 부리고 속도 일부러 늦추고. 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네. 레퍼런스를 화려하게 포장을 해요. 똑같은 언어도 그추락 펴락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애들이 공부 안 해요. 레퍼런스 표현만 하고. 개발자 공부 안 하면요
대표님 솔루션이 완성될 때쯤은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경쟁사에서 최근의 기술로 유사한 상품이 나오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구축해놓고 계속 업데이트돼서 시장에 경쟁자가 안 생기게 만들고 이게 그냥 그 이 플랫폼은 한번 컨텐츠가 담아지면 데이터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 이건 락인되는 시장이잖아요. 네네. 묶여버리니까 되게 오래가죠. 맞아요.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탄력 있는 개발자 라인을 구축해야 돼. 오픈마인드인 친구들 개발해서 찾기는 좀 힘들긴 한데 그림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영업 확대하고 가신 거고 유통 쪽을 끝낼 일이 없고 병의원의 병의원 쪽의 변화도 크게 있을 일도 없고 전내어 시장도 일단 시스템 구축하고 영업하고 유통 그럼 개발팀까지 둔다. 이건 지금 사람 인사에 대한 고민인데 인사 고민. 네. 저 아직 사람이 안 왔는데 저 뭐라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면접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고 대신 이력서 안에 이 친구들이 제출한 그 이력이 지금 우리 쪽에 맞는지 아마 ERP 개발 개념이 경험이 있고 쇼핑 구축한 경험이 있고 그래야 되니까 나이가 그래도 한 40대는 돼야 되죠. 근데 40대는 과거 기술을 갖고 있을 거라 그때 중반이 쓰는 거랑 요즘 40대가 쓰는 거랑 개발 언어가 다 틀려요. 근데 요즘 언어로 가야 되니까 35세 일단 30대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명이는 40대가 넘더라도 최근 공부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옛날 PHP나 이런 것만 쓰는 사람들은 안 되고 일단 두 명으로 출발을 해서 한 명을 늘리는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CTO를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못 바꿔요. 그 첫 사람이 되게 중요하겠는데 네, 그게 어려워가지고 인력은 어디서 구하실 거예요? 구인은? 잡고래야 뭐 이런 데 올리실 거예요? 아니면 인맥이 있으세요 혹시? 네, 인맥으로 인맥이 있어야지 누가 소개해준다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어때요 그 사람은? 아니요 그러니까 아직 소개 받진 않았고 네, 소개해줬다는 얘기 한 분은 네. 그 어느 분야 분이에요? IT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개해준다는 분은 아 그거 뭐야 HR 그 스타트업 그런 쪽이고요.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하고 있어요. HR 지금. 스타트업을? 네 하고 있어요. A까지는 받고 이제 두 번 B까지 가시려나? 갔나? 그런 상태고 여기 들어오는 이력서 중에서 골라준다는 얘기네요. 사람의 인성이나 특성은 아직 알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 프로 교육 이제 스타트업 해가지고 이제 지금 어쨌든 여기에 임원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 통해서도 이제 소개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누구 인간관계로 소개받았을 때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사람 관계로 평가하시면 그때부터 미궁으로 빠지니까 그 네. 사람하고도 관계도 애매해지고 이거 개발자 진짜 잘 구하셔야 되는데 그죠. 개발자가 어려워요. 이력서 들어오면 저도 좀 한번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회사 위치가 어디죠? 지금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 어디야? 경기도 구리로 출근이 가능해야 되네요. 차편은 어때요? 굳이 구리로 안 가도 될 것 같아가지고요. 어디로 가면 돼요? 재택해도 돼요? 아니요. 재택은 그죠. 제가 눈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라서 네. 강남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실 두 군데니까? 네. 아 그쪽에 사무실 따로 생각을 네. 했고 네. 구리에 있는 이유는? 물류센터 때문에 있고 네. 그래서 영업회사는 거기 없어도 돼서 이전을 어차피 생각하고 있거든요. ERP랑 그럼 쇼핑도 됐고 쇼핑이 지금 현재 영업 유통 쪽으로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들어가니까 규모는 있고 이걸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개발자가 오시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온라인 니즈는 지금 쇼핑몰 때문에 하신 네네네. 거죠? 네네. VC 투자 전략은 구조는 되는데 그렇게 뾰족하지 뾰족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쵸. 아직까지는. 네. 엑시트 전략은 솔직히 이 정도의 마진율이 있으면 엑시트는 대표님 원하실 때 충분히 기업 합병 구조부터 맞는 거 같죠. 이대로라면 왜냐면 뾰족한 게 생기기 전이라면 밸류 뽑고 네. 할 겁니다. 그러면 뾰족한 걸 사주셔야죠. 네. 오늘 솔직히 그게 더 고민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뭐 오늘 여기서 고구마 컨설팅 하는 자리에서 그게 나오지는 않겠지.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지금 대화를 꺼낸 거잖아요. 그걸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네.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ERP까지 어쨌든 저기 가야 어쨌든 이제 회사라는 것 자체에 대한 구조가 짜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건 경영적으로 엄청나게 좋은데 네. VC 투자에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회사에 포함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말 잘 키워서 그 의약품은 다 우리 회사가 네. 중간에 허브가 돼서 네. 다른 도매들한테도 주고 의료기관한테도 이제 판매를 하고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다였는데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말 그대로 뾰족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대표님 이거 범인 나눠지니까 분할 상장 들어가면 어때요? 상장이요? 어떤 식으로 분할 상장이죠? 이거 세 개 중에서 네. 아 근데 개발도 개발 회사를 만들까 아니면 두 회사 중에 한 부서로 놔둘까 네.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면 유통 회사를 네. 유통 시스템을 갖다가 좀 더
AI 같은 거 집어넣어서 네. 구조를 짠 다음에 성장 구조를 잡는다든가 지금 세 개를 다 합쳐서 나중에 엑시트로 가지 말고 하나를 특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기회 좀 들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네. 말씀대로 유통에 특화시켜서 회사는 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거에 브릿지로 있는 게 영업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도 개발을 하면 사실 개발은 유통회사를 위한 개발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영업회사도 어쨌든 그거를 쓸 수 있으니 네. 네, 기능 하나만 탑재를 하면 되니 네. 영업회사도 자연스럽게 성장해라라고 놔두는 거고요. 네. 네, 메인은 유통회사가 맞습니다. 네. 네, 그거는 잡았어요. 그걸 잡았는데 뾰족하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그거 오늘 상상까지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또 해봤죠. 상상을 해봤죠. 네. 여기서 일부를 잠깐 마치고 네. 상상을 해봤죠. 이후에서 네. 뵙겠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아예 아닙니다. 잘 되시겠다.